닥치고입니다. 오, 힘들어. 오늘은 4시 11분 정도 출발했고요. 지금 한 7km 넘게 걸었습니다. 이제 고개 두 개째 넘는데, 아, 이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어, 멋지다. 오, 오늘은 이 고개 내지 봉우리를 4개를 넘는 거라서 31km. 근데 첫 번째는 넘었으니까 이제 3개 남았죠. 3개 최선을 다해서 넘고 내일까지 마무리 잡겠습니다. 와, 멋지다 저기. 힘듭니다.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시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 멋지네. 정말 이게 진짜 고원길 같네요. 다른 거는 뭐 모르겠는데 얘가 정말 일정놓고 완전 고원길 같습니다. 9.4 동양면사무소까지. 면사무소 가면 또 뭐 있겠죠. 아이스크림을 다 사먹고 가겠습니다. 이제 인도길을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와서 아침입니다. 하천역부터 걷고 지금 내려가고 한 7, 8km는 이렇게 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산 두 개를 올라서 만배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아직 그래도 해는 떴는데 햇빛이 그치지 않아서 걸을만 합니다. 하늘이 예쁘네요. 아, 구름. 멋지다. 이쪽은 약간 아직 해가 안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만해요. 시원하고. 매금 마을입니다. 매금. 산삼목소까지 25km. 참 좋은 길이 나오죠. 동향이 매년 왔으면 좋겠네요. 네. 진등점입니다. 진등점. 진등점을 지나서 이쪽으로 또 올라갑니다. 아, 발가락이 아주 발가락이 엉망입니다. 아, 왼쪽 새끼 발가락이 발톱이 들고 있는데가지고 되게 아프네요. 힘내야 되는데 이게 때문에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한 10km 남았으니까 어떻게든 가기는 가겠죠. 여기는 먹재입니다. 먹재. 먹재에서 이제 내리고 왔습니다. 98km 남았네. 이제 한 7km 남았습니다. 이제 산은 안 올라가겠죠. 산만 올라가면 한 시간 반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바람은 그렇습니다. 서민의 섬. 멋지죠? 역시 자연은 아름다운 것이요.
오, 힘들다. 이거 바람이 좀 부네. 제 올라오니까. 큰 재를 하나 넘었습니다. 4km 넘었네. 자, 12km인데 지금 4시 11분에 출발했고요. 지금 1시간 지났습니다. 딱 1시간 지났는데 지금 6km 지금 아까 반 정도 왔습니다.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촬영이 안 되니까 1시간만 더 하면 다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내려가면 얼마나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완주하게 된군. 자, 오늘도 딱치고 배우면 화이팅!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7km 지나버리고요. 이제 한 5km만 가면 됩니다. 영역 잡아서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평생 6km 찍고 싶은데, 그건 안 되는, 역시 뛰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인가. 날이 점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개가 팍 보면 멋지네. 속도 굉장한 경기다 보니까 경식 구경 별로 못하고 내리다 빨리 걷고만 있습니다. 저 정신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도 치네. 하도치 마을입니다. 왼쪽으로 지금 앞쪽으로 가야지. 좀 4km 남았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거 보이고 아무래도 지난 엉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겠죠. 행복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읍내에 다 들어왔습니다. 1점 몇 킬로 남았네. 다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다리 4회전만 하면 동호동에 도착합니다. 이야, 수박파리가 지금 이렇게 막울리나요? 풍이 나는 데 다 왔습니다. 역시 계시면 그냥 이렇게. You've let this room.